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됐다라는 발표가 이어졌고 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 다시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632선을 회복하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 넘는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2차 전지주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오늘도 좀 지속이 됐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포스코 DX는 12%대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도 9%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좀 한동안 잠잠했던 진단키트 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다 라는 조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우려가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엔디포스를 비롯해서 시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도 일제히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별히 휴마시스도 오늘 6%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타임특가 종목으로 공략을 또 했었던 만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8월에도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투자 전략으로 짚어가야 될지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도 무기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깡의 남자 우리 전문가님 또 수익률이 요즘 정말 나날이 고공 행진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더 특별한 종목으로 또 성지순례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8월에도 과연 이 정도 수익률 기록해 주실 수 있을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서 성지순례 한번 하고 갔죠. 근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조금 잠잠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오늘 장바구니 종목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 장바구니 종목 너무 뻔해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다 거기서 거긴데 그 종목들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무려 오늘 다섯 종목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그 기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뻔하냐? 지금 2차 전지 다시 살아나고 있죠? 거기에 심지어 AI 관련된 업종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의료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장바구니에 안 담아온 이유는 상승할 땐 좋아요. 상승할 땐 좋은데 대응이 안 되고 내일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는 대응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잔잔한 종목입니다. 잔잔한 종목 휴마시스인데 휴마시스는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포착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코로나 관련 테마로도 엮여있다가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였죠. 하지만 진단키트 지금 당장에는 실효성이 크게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 마찬가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달의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마찬가지 없고요. 의료기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 재료 등이랑 상관없이 토르시노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120일 중기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120일 중기 차트인데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은 6,530원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7월 28일 금요일 날 종가, 금요일 날 종가는 2,210원입니다. 2,210원에 매수해서 오늘 10%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아니죠. 당장에는 수익이 적지만 이 종목 성지순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7월 마지막 날 이 종목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 언제 다시 들고 나올까? 뭐 당장 내일도 만약에 진짜 막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급등을 한다면 제가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춤추고 또 뭐 하겠죠? 하지만 고점으로 봤을 때 상한가 한 방으로 부족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단기적으로도 검은색 저항선 보이시죠? 90%예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휴마시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언제 잡았다? 바로 금요일 날 바닥을 디디고 상승 중인 종목이 아니라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 잡았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 보여주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속적으로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했는데 매수한 자리 그리고 오늘 10%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면 10%에서 수익을 내시고 이 종목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토르 기법이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차트 매일 봐서 지겨우시죠? 하지만 오늘도 보셔야 됩니다. 왜?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해요. 이 선들이 뭔지, 이 색깔이 뭔지. 저는 앞으로 이 색깔들을 변경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색깔들 평생 주식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인데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매수해도 좋다 하고 지지선은 주가가 내려오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으면 언제든 매도해도 좋다. 하지만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선이 있었죠. 뭐가 있죠? 토르기법의 황금색 선과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선과 마지막 검은색 지지 저항선. 이 세 가지 선은 모두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입니다. 그 중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이 형광색 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기 때문에 주가가 메가토르 기법보다 아래에 있다면 핑크색 지지선의 아래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수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한 설명 오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두 개 또는 세 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님 누님들이랑 저랑 기법으로 포착해서 매매하는 종목의 매수 진입가는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똑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시는 건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사셨다?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제가 시나리오를 써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써드리는 시나리오에는 제가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과 격차가 있으면 제 시나리오에서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긋나고 삐끗되면 그때부터는 한틱 차이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손절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무조건 저보다 높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기준봉은 검은 색깔로 표현을 해왔는데 아예 잘 안 보인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기준봉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왔다. 화살표로. 그리고
기준봉이 포착된 날에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은 녹색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준봉이 포착될 때 어떤 식으로 캔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때 우린 뭐가 붙어야 된다? 바로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붙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는 하루 더 지난 날 뭐가 뜹니까? 황금색 빛기둥이 뜬다라는 거. 그러면 황금색 빛기둥이 뜬 날 우린 뭐 한다? 종가 베팅 한다. 종가 베팅.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은 언제 내느냐? 올라가는 추세 순간순간에 내도 되고 우리는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 3%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3%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분은 남은 잔량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 언제든 파셔도 좋고 언제든 여유롭게 매도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크게 안 나셨을 수도 있어요.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왠지 매도를 다 끝내고 이탈하셨을 가능성도 있었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이 종가 베팅하고 야 잘라서 보니까 위에가 안 보이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잘라서 보니까 위에가 와 잘라서 보니까 안 보였지만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 날 뭡니까? 상한가. 그 다음 날은 또 뭐예요?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이 아래에서 끝나는 날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형님 누님들이 매수하실 때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하루에 10분만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윗꼬리에 최고점의 수익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종가에 팔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윗꼬리 이 30% 이거 수익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왜? 종목 차고 넘쳐요. 이거 아까우면 제가 드리는 자동 매매 시스템 걸어놓으시면 다 알아서 위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되시는데 그거 안 하셨어도 종가 때 뭐 한 5%? 왜? 여기서 이미 상한가 수익 냈는데 그럼 35%? 6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거 못 내도 상관없다. 왜? 종목이 많다. 그냥 골라서 매수하고 수익 내면 그뿐인데 이거 하나 놓쳤다고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토르기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종가 베팅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종가 베팅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앵커님, 네. 이쯤 되면 종가 베팅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첫 번째 뭔가요? 종가 베팅을 일단은 종가 베팅이라고 하면 우리 주식장 국내는 이제 3시 반에 끝나니까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항상 10분 공략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이루어지는 베팅. 네. 그걸 종가 베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라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가 베팅 시간에 우리는 주문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키포인트인데 그건 어떻게 넣을까요? 항상 좀 시장가를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가로 네. 주문을 넣죠. 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인데 지정가가 아니라 우리 앵커님 뭐라고 했어요? 시정가로. 그죠? 현정 앵커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가 아니죠?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종가 베팅 시간에는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장이 마감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이에요. 시간이 좀 짧죠?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첫 번째 선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선물 바로 신호검색기입니다. 이 신호검색기는 무엇이냐? 형님 누님들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다섯 가지 선 설명 드렸죠? 그리고 토르기법이 포착이 될 때 빛기둥 보셨을 겁니다. 그 빛기둥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인데 이 책자로 어떻게 방법을 표현하느냐? HTS,
사용하시죠. 혹은 MTS 사용하시죠. 거기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현정 앵커님 이거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수식뿐만 아니라 또 토르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작게 네모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네모 박스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작게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8784 네 자릿수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최인성 세 글자 보내셔도 저희가 똑같은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타임 특가 종목 지금 좀 궁금해지는데 왜 오늘은 장바구니 종목 없이 이렇게 그냥 타임 특가 종목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장바구니에 네. 담을 종목들이 다 고놈이 고놈이에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새로운 뭔가 섹터와 테마가 움직이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나와가지고 장바구니 종목 그거 가지고 설명드려서 장바구니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수익 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토르 종목으로 포착이 돼서 수익을 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형님 누님들이 접근하시기가 더 편하시잖아요. 왜? 장바구니 종목은 제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매수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 몇 시예요? 매수할 수 없는 종목인데 지금 장바구니 들고 나와서 얘기해봤자 내일 사셔야 되는데 내일 갭 뜨면 못 들어가죠? 갭이 안 뜨면 들어는 갈 수 있겠죠? AS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토르기법 뭐예요? 형님, 누님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식, 조건식 이런 거 받아가셔서 직접 형님 누님들이 매매하시는데 매매하실 때 우리 뭡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딱 하나예요. 3%는 수익을 준다라는 거.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들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락했다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토르 기법은 이 막둥이가 나오지 않아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막둥이가 형님 누님들한테 종목 설명드리는 거 꼭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막둥이 타임 들어갑니다. 타임 특가 종목인데 와 잠깐만요.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종목 2G입니다. 2G. 근데 2차 전지 테마예요. 2차 전지 테마. 포스코 퓨처엠이랑 상반기 누적 수주 106조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106조를 달성을 했는데 왜 포스코 퓨처엠이 왜 나와? 바로 나온 이유. 2G가 포스코 퓨처엠의 협력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에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계 유일의 산화철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고급 산화철은 전 세계에서 이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12%에서 15%로 추정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네. 그런데 페라이트, 최근에 테슬라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페라이트를 공급받기 위한 업체들의 EG가 산화철을 공급하고 있는데 EG, 제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 종목 뭔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수익 상당히 많이 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뻐, 반가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않으면 아직까지 모멘텀으로 인한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이 종목 오늘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죠. 그러면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페라이트 혹은 그 외에 페라이트의 처분 모든 것들을 포함시켰을 때 수익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위치에서 내가 잡았다는 거 형님 누님들 아시죠? 왜? 인성이가 잡는 토르기법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죠. 그리고 매수했을 때 종가 베팅하고 나서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지 차트를 보기 이전에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볼게요. LNF, 최근에 너무 올라서 모르면 간첩. SK이노베이션, SK라는 이름만 들어도 일단 다 알고 들어가. 원준, 이 종목은 좀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차트 한번 볼 텐데 LNF 아시죠?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그 박스 구간에서 갇혀 있는데 어찌됐건 박스권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같이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인데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한 번 상승하려고 했지만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자리가. 지난주 수요일쯤 나왔던 그 고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SK이노베이션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가 2차 상승이에요. 2차 상승. 아시겠나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세 번째 원준인데 원준 같은 경우에는 51,600원까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얼마냐? 27,000원 부근. 그런데 원준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리가 있습니다. 딱 한 자리. 이 가격을 돌파해야만 뭡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돌파해야만 수급이 붙겠죠. 근데 그 수급이 붙을 때 뉴스가 수반되어야 더 강력할 텐데 원준, 그러면 상승 추세에 진입할 때 토르 기법이 뜬다면 우리는 적극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3일밖에 안 된 갓난애기야. 근데 이수 그룹의 회사잖아요. 그러면 기억해둬야 되는 거 하나야. 고점 얼마입니까? 45만 원. 저점 얼마예요? 8만 3천 원.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죠. 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점이랑 저점밖에 이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하나가 보인다? 지지선.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부딪힌 자리, 지지선. 지지선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뉴스가 없어도 차트쟁이의 관점으로는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3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 차트 보여드릴 텐데 요거 딱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지 차트, 야, 이미 한번 나왔네, 시세가.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어. 3만 500원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전고점 부근이 아니죠. 어디에서 잡는다? 검은색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 자리. 그죠? 어디예요, 어디? 깡! 얼마입니까? 17,490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다? 3만 500원까지도 시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멘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 있어요, 형님 누님들? 우리는 3%에서 1차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한 10%쯤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했다 쳐요. 그럼 남은 물량 몇 퍼센트입니까? 25% 정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물량 이거 뚫을 때 수급 붙어주는지 보고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 가격을 뭐로 하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도할 익절 자리로 보면 되겠죠? 3만 500원 넘어서 막 4만 원, 5만 원 올라가 안 팔아도 돼요. 우리 이미 수익 다 보고 났으니까 주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막 흔들고 막 쇼를 하다가 내려와. 그럼 우리 여기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잡은 자리 어디냐는 거죠. 17,490원. 노란톡방에 계신 형님 누님들 이미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당장 내일부터라도 받아서 매수하시려면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지 설명 끝났고 두 번째입니다. 네. 궁금한 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차 전지주가 정말 요즘에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고요. 또 네.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는 종목들도 많은데 있죠. 우리가 또 앞으로 2차 전지주를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현정이 형님 그러면 지금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 누구예요? 뭐 에코프로도 있고 네. 뭐 포스코도 있을 것이고 네. 오늘 아까 시황 읊어주실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퍼센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코스피 1%가 채 안 됐죠? 그쵸. 근데 코스닥 2% 넘게 올랐죠? 맞아요. 코스닥이 혼자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2차 전지 때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에코프로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매도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이 차 여기에다가 설명할 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말씀만 드려볼게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워렌 버핏조차 포스코에서 쫓아냈던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세력 형님들한테 몰매 맞고 쫓겨났어요. 수익 못 내고.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세력 형님들 힘이 어마어마해요. 포스코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와중에 워렌 버핏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가를 잠궈버렸어요. 왜? 제 수익 내고 나가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들어와도 세력 형님들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세력 형님들이 불끈불끈 힘이 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경쟁 상대가 바로 공매도예요, 공매도. 근데 공매도의 양이 줄어간다는 건 뭐냐면 세력 형님들이 주가를 힘있게 상승시킬 때 쇼커버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쇼커버링이 왜 안 나오냐면 자, 보세요. 미국에 있는 대형 증권사들 예를 들어볼게요. 골드만삭스 공매도 했던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에코프로? 얼마요? 10만 원대에서 샀어요. 10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죠. 공매도를. 근데 얘네 안 팔아. 지금 100만 원, 150만 원을 갔는데도 안 팔아. 왜? 한국에 투자한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 그러니까 들어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왜? 공매도만 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공매도를 칠 때 쇼커버링이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매수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들이 어찌됐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면 주가를 올려봤자 재미가 없어. 지금 개미들 잔치예요, 에코프로는.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 외인 수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전지가 곧 혼조세에 들어갈 겁니다. 혼조세에 들어가면 그 말로는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증자해야 된다고. 주가가 너무 높으면 못 들어온다고. 유상증자가 됐든 무상증자가 됐든 증자를 해서 주가를 다시 낮춰야지만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으니까 셀바스 헬스케어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테마인데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에서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를 뭘 했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뉴스고 6월 12일 날 셀바스 AI랑 셀바스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울트라사이트가 세 회사가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반 원격 의료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6월에 유상증자를 210억을 했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유상증자 할 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종목 횡보하는 장세였고 자 관련주 파로스 아이바이오 딥노이드 야 이 종목은 진짜 할 말 많아요. 신데카바이오 클리오닉스 믹스 등이 있는데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 건데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고점이었을 겁니다. 분명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고점과 저점을 만들고 그 고점을 돌파할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차트 매매의 기본이에요.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을 몸으로 몸소 체험하면서 광기 구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진입할 때 공포 심리가 있죠. 왜? 한번 누르고 갈까 봐.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1, 2, 3 패턴 나온다는 겁니다.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고점 돌파할 때 고점 만들고 저점 안 깨지고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갭이 뜬다라는 거. 그러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내일 갭이 뜨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22,050원에 맞춰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1차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1차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아직까지 그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으로부터 23% 정도 상승한 그 가격 구간이 저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클리노믹스를 보여드릴 텐데 클리노믹스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보여지는 자리 하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는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지랑 똑같죠? 얼마입니까? 13,620원 구간을 고점으로 찍은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검은색 수평선을 지지선의 역할로서 받추고 받친 이후에 주가에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지지선은 확실히 확인이 됐으니까 내일 당장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검은색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갈 때 매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자리는 높죠. 13,62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 부근 지금으로부터 약 55% 정도 올라간 이 가격에서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거. 하지만 토르기법은 기본적으로 3%의 수익을 안겨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형님 누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할 말 많은 딥노이드 이 종목은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기도 했지만 뉴스가 너무 좋아요. 왜? AI 의료기기 테마인데 지난 21일에 178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악재야, 악재. 왠지 아세요? 시설 자금으로 다 투자를 했어야지 왜 운영 자금이 들어갑니까? 운영 자금이. 회사가 힘드니까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주가 하락 요인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뉴스 중요하겠죠?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딥뉴로가, 딥뉴로가 뭐냐면 딥노이드에서 만든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 의료 영상 AI 제품의 딥뉴러가 신의료기기 평가, 기술 평가를 심사한다라고 하는 거. 이 뉴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이 힘들어. 판단이 힘든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딥노이드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건 비급여 처방 가시화 이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안에 관련 매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의사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서 딥뉴러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급여 처방이 안 돼요. 근데 급여 처방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환자들에게 딥뉴러를 사용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 의사들이 자기주차하고 이거 써요? 환자들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아픈데 진단해 주려고 이거 쓰려고 하는데 비용 청구하지 말래. 그럼 이 기계를 누가 사요? 의사가 직접 삽니까? 병원에서 수익 내야 되는데 이 기계 공짜로 사가지고 환자들한테 다 써줘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그냥 의사들이 돈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딥노이드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환자들이 자율의사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딥뉴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가 딥노이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냐? 점점 환자들에 대한 샘플링이 생기겠죠. 어떤 환자는 어떠한 방치된 흔적으로 인해서 아팠어. 근데 그 병원을, 그러니까 그 병세를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쌓이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딥뉴이드는 뭘 합니까? 세계 시장에 딥뉴로를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때부터가 딥뉴이드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당장 국내 시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선이에요. 삼성전자, LG, SK 다 처음부터 글로벌 마켓 나갔습니까? 세계 시장 처음부터 못 나갔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죠. 근데 그 장사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국민들이 이건 별로 저건 괜찮아라는 그런 따끔한 말, 따끔한 회초리질에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욕 안 먹고 글로벌 기업들이 된 거죠. 딥노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신테카바이오 등이 있는데 다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딥노이드 마찬가지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보시죠. 48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상장된 지. 근데 별로 뭐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 많이들 보셨던 그림이에요. 이 뭐야? 뭐 누구는 밥그릇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내려가다가 뭐 스윙 뭐 골프 치는 자세라고도 하고 많죠.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오늘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가격 얼마?
19,330원. 그러면 고점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주가 상승하고 거래대금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대금이 줄었다고? 왜 줄지? 장난치는 것 같지? 그러면 당장 며칠 안에도 뉴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3분기에 매출이 나올 수도 있대요. 지금 당장 3분기인데 그러면 내일 8월입니다. 8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딥노이드에 대한 설명 정말 딥하게 다 해드렸어요. 딥노이드가 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 수익이 왜 중요한지 왜 병환자들에게 이 딥뉴러가 중요한지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 관련된 뉴스 하나만 띡 나와주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뉴스? 비급여 된다. 비급여 진행시켜. 진행시켜! 그러면 그때부터 딥노이드는 날아간다라는 거, 지금 위치 고점이라는 거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바이온 볼 텐데 바이온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템합니다. 6월 12일 날 체외용 의료용품인데 이거를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라고 불러요. 그냥 뭐 피부에 붙이는 겁니다. 이 생산 시설에 대해서 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요. 이 GMP가 뭐냐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다라는 인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 하반기에 MD크림의 생산과 판매 본격화를 한다고 해요. MD크림도 마찬가지로 네,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시장 공략 예정? 예정은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거는 그때 가서 뉴스 다시 내주면 내가 생각해볼게. 자, 의료기기 위탁 생산 CMO 사업을 본격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무언가 사업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련주 넥스타이, 코스나인, 뷰티스킨 등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야, 넥스타이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렇게 내려온 종목, 이 종목은 살 필요도 없어. 근데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스나인인데 오, 너무 달라. 넥스타이랑 너무 달라. 주가가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돌파한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디? 핑크색 지지선 안 닿고 재차 상승.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거기에 전고점까지 다시 위협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면 코스나인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까지 상승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포심리의 장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언제 팔아? 공포에 사서 언제 팔죠? 언제 팔까요, 앵커님?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팔아요. 그렇지, 그렇지.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파는 건데 토르 기법은 네. 공포가 아니야. 잔잔한 시냇물인 상태에서 사서 공포 건너뛰고 광기에 파는 게 토르 기법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 뷰티 스킨 볼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뭐만 기억하면 된다? 고점 69,200원, 저점 22,000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고점과 저점 만들고 고점 돌파하면 수급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종목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예.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종목 바이온 볼 텐데 바이온 600일 차트.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딘가에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그 저항선을 최근에 돌파시켰고 돌파시키고 나서 그 돌파되기 직전의 가격 1,891원을 돌파하기 직전의 가격에서 토르기법이 떴다라는 건 뭐냐? 얘 돌파하면 뭐예요? 2차 상승의 시작, 그죠? 2차 상승의 시작인데 그러면 3%만 수익을 줄까요? 아니죠. 그 이상, 3% 그 이상의 수익을 주겠지만 우리는 형님, 누님들과 저는 원칙은 지키고 갑시다, 원칙. 뭐야? 3%에서 일단 1차로 매도는 하자라는 거. 왜?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 찍고 안 떨어지면 땡큐지만 고점 찍고 떨어지면 우린 뭘 해야 돼? 손실은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3%에서 1차 매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선물 드릴 건데 이건 뭐냐? 토르기법 다섯 종목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지금 세 종목 설명 드렸어요. 이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입니다. 조건 검색식. 뭐냐면 3시 20분이 되면 형님 누님들이 직접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을 직접 눈으로 먼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 위치를 보고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대. 근데 그 토르기법은 어떻게 확인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선물 신호 검색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앵커님, 그러면 이 조건 검색 시 우리 형님 누님들께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조건 검색 시 그리고 차트 볼 수 있는 수식까지 궁금하다,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장중 대응 그리고 소통까지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네 자릿수 입력하시고 입장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똑같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타임특가 종목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차티스트시잖아요. 네. 차티스트이신 만큼 정말 우리가 다양한 테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타임특가 종목을 캐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차티스트만의 장점, 우리가 차티스트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은 형님 누님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이익을 만들어 나갔냐? 차트를 보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보여요. 근데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제가 원, 투, 쓰리 말씀드렸죠. 원, 자 보세요. 첫 번째, 원 뭐예요? 고점, 그죠? 투 뭡니까? 저점. 쓰리 뭐예요? 쓰리 고점 돌파, 고돌. 고돌이 아닙니다. 고돌이에요. 고돌이 아니고 고돌. 자, 고점 돌파할 땐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IR 부서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차트는 보는 순간 눈으로 보인다. 왜? 뭐가? 고점 찍었고 저점 찍었고 그다음에 고점 돌파하는 그 위치는 고점까지만 상승해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차트의 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님, 네. 차트에서 절대 숨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차트의 묘미요? 글쎄요. 아까 고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전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뭘까요? 틀렸어.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자,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인데 절대 숨길 수가 없죠. 그죠? 조금은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가가 0% 도지 구간인데 상한가를 한 번에 올려버려. 그러면 한 번에 올린 이 상한가에서만 거래를 미친 듯이 하면 그 거래량은 상한가의 가격으로 고정돼야겠죠. 그러면 이 아래와 중간 사이에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눈속임은 가능하겠지만 절대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은 해당 주가에 매수하는 가격 구간 구간마다 그 가격 곱하기 거래량으로 거래대금을 만들죠. 절대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숨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한테 숨길 수 없는 것은 바로 끼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지마. 맞죠, 어머니? 그런 게 해지마. 아, 지금 네. 우리 인성 전문가님 어머니께서 와 계시는데 숨길 수 없는 끼 맞죠, 어머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니, 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 네. 그만해.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 안 돼. 그만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종목 신스텔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근데 스틸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철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스테인리스 판재료 유통 전문사인데 왜 가져왔느냐? 미국과 중국 등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증가에 따라 매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국제강, 고려제강, 동국홀딩스, 동국CM 등이 있는데 관련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동국제강. 딱 봐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됐습니까? 32일 됐죠? 고점 17,930원이에요. 저점 얼마예요? 8,010원. 그러면 이 종목 마찬가지 진입할 수 있는 거 언제? 17,930원 돌파할 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지지선이 생기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된다. 왜냐? 만약에 17,930원 돌파할 때 잡았는데 잡은 상황에서 지지선이 어딘지 모르면 계속적으로 이 가격 깨지기 전까지 강제적으로 홀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지지선 확인하자라는 거. 자, 두 번째 동국 CM을 보여드릴 텐데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32일 됐어요. 동국제강이라 동국 CM이 같은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아주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막 위아래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막 불똥이 튀어.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 분명히 상장 첫날, 둘째 날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저점 찍은 다음에 지금 위치 안 된다라는 거. 2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있어도 이 자리는 안 된다는 거. 위험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이거는 절망적인 위치. 옥황상제 손 잡고 싶으면 이거. 옥황상제? 염라대왕 손 잡고 싶으면 이 자리 들어가세요. 전 안 말립니다. 자, 세 번째 동국홀딩스 보여드릴 텐데 주가가 바닥을 딛고 한번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가 뭐다? 2차 상승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고려제강 보여드릴게요. 고려제강은 어때요? 뭔가 움직임이 아우 막 지저분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주가 위치 어디예요? 제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다가 저항선의 역할을 한 자리를 선을 그었어요. 얼마냐면 21,500원입니다. 21,500원. 이 자리가 지지선의 역할도 저항선의 역할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 고려제강은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내일 무조건 갭을 띄웁니다. 21,500원 위로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래대금을 줄여야 2차 상승을 보내기가 쉬우니까. 이게 바로 세력이 차트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셔야 차트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형님, 누님들 지속적으로 저랑 같이 하셔야 이거 눈 보이십니다. 이거 해야 넓혀놔야 나중에 그냥 혼자서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스틸은 149일밖에 상장되지 안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만 보여드릴게요. 고점 얼마예요? 1,300원. 그럼 저점은 얼마예요? 3,170원. 고점과 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는 저점에 가깝다. 근데 저점에 닿지 않고 바닥 지지선을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토르기법의 상승은 어디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 하면 한 50%. 근데 고점까지 가면 얼마야? 170% 정도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스틸, 무역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보기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겨요. 거기에 수급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그만큼 내려오겠지 뭐. 근데 우린 뭐야? 잡아놨으니까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수익 내고 나오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뭘 해드리고 있는지, 노란톡방에서 뭘 해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장중에 토르신호가 포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 말이 어려워. 시나리오? 이것도 어려워. 구상안을 보여드려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이 막둥이에.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매매 관점을 공유드린다는 거 뭡니까? 장바구니 종목들인 거. 장바구니 종목을 장중에 형님 누님들한테 제가 관점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이걸로도 수익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해. 보유 종목을 분석해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 하느냐? 방송 끝나고 1시간 수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 드렸고 첫 번째 선물이었죠. 두 번째 검색기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자료집 드릴 차례죠. 자료집이 뭐냐면 제가 10년이 넘게 매매를 하면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다가 그 일지들을 모아서 이 캔들은 괜찮았네, 이 캔들은 조금 위험했네 라든지 아니면 매매할 때 필요한 마인드나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거 64페이지 분량인데 많아서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되는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우리 앵커님 마지막으로 자 설명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 정말 외롭고 지치실 때 우리 귀여운 막둥이 전문가님과 웃으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저희가 7월달 마지막 장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8월 시장 대응도 더욱더 똑똑한 전략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